자유로운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9년 5월 16일 현재 시간 15시 54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이쪽에서 또 하나의 명물인 욕지도 출렁다리. 아까 거는 이제 신출렁다리를 만드는 거고, 이쪽은 이제 2011년 연화도 출렁다리 시작으로 2012년 욕지도 펠리칸 출렁다리를 만들고 2016 휴가철을 찾아오고 싶은 33섬에 선정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출렁다리는 이쪽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수 동시에 출렁거림을 방지하고 위해서 무리한 하지를 떨지 말아라. 쉽게 해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배경은 아무래도 이 협곡 쪽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래서 협곡 사이에서 바라보는 이 풍경 사이겠죠. 예. 그큰 절벽 사이를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약간의 출렁임을 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볼수 있는 곳. 여기가 아마 사진 뷰포인트로 제일 많이 나온 곳이지 않나 이렇게 제일 개인적으로는 싶고요. 저희 일행들이 같이 오늘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명물 명소로 잡는 비경을 통해서 하고 사람들이 더 출렁거리지 않게 흔들림이나 이런 거 아까 저쪽에 이제 왔던 부분 거꾸로 저쪽 출렁다리 저쪽은 그냥 다리고 이쪽은 이제 출렁다리. 그래서 이미지를 좀더 자극적으로 볼수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또 뷰포인트고 사실은 저 위에 내리막길에서 한 5분 정도만 내리고 역시 도로변에 차를 좀 무단으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잠시 차를 좀 주차를 하시면서 이쪽에 와서 뷰포인트도 감상을 하시고 사진 촬영도 하시면 욕지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데크에서 이쪽 섬을 역으로 아까 상여도 쪽 바라보는 모습하고 전반적인 경관을 나왔는데 이쪽 뷰포인트도 꽤 괜찮습니다. 한적하고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섬 주변 투어란 여행 자체가 나름대로 낭만을 느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곳으로선 이만한 곳이 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맑은 날씨를 뒤로 하고도 많은 일행들하고 저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저 위에 하얗게 도로에서 한 5분 정도만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뭐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쪽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한가한 시점에 오시면 풍요롭게 자연 감상도 하시고 좋은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날씨가 또 좋아서 멀리 풍경까지 볼수 있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적인 탐방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